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온 이유는 이 코타키나발루 시장에 새벽에 가게 되면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그리고 살아있는 다양한 어류들이랑 신기한 생물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뚜구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새벽 2시쯤에 자서 5시 일어났거든요. 여기 애고 박사님이랑 양 박사님, 아니 옹 박사님. 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 새벽부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 저녁 절대 아니에요. 새벽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다였네. 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살아있는 게 있을지 한번 겸사겸사 어종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 약간 조기 친구들도 있고. 오, 조기니까 조리꾼. 이게 뭐야? 전갱이 같이 생겼다. 참치도 있다. 참치. 오, 이거 줄다랑어네. 줄다랑어 맞죠 여러분들? 이거 줄다랑어 맞죠? 이거 가다랑어포 뜰 때 쓰는. 새우도 있고. 와, 요거 진짜 이게 TV에서 나오던 그런 곳이구만. 여기 보면은 그게 있네요. 블랙 타이거. 와, 이거 진짜 현실판으로 있구나. 자연에서 잡아온 거고. 갑오징어가 왜 이렇게 크냐? 제 손에 위에 있거든요. 이 갑오징어예요, 여러분. 와, 미쳤어. 사이즈가 몇 센치인 거야 이게? 한 50cm는 되겠다. 와, 외국 박사님들이 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 부채새우네. 찢어볼까요? 와, 똑같이 생겼어요. 살아있어요? 여기 알이 있는데요, 알? 이거 알 메고 있는 건 처음 봐요. 그 다음 크레피쉬. 이게 지금 살아있다가 방금 죽은 것 같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와, 그 다음에 꼴뚜기도 있고요. 그냥 시장의 분위기는 진짜 실제로 그냥 이렇습니다. 이게 4링깃이 한국 돈으로는 한 1,000몇백 원이거든요 이거는 줄다랑어는 아니고 참다랑어 쪽인 것 같아요. 참다랑어. 이렇게 새벽에 나와야 신선한 어류를 이제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전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건 좀 새끼들이고. 정신없죠 여러분? 그래도 볼만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고. 처음에 입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악취가 났었는데, 지금은 신선한 물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좀, 오유, 참치, 바라쿠타인가? 엄청 크다. 그 다음에 그루퍼들이 있네. 아닌가? 아, 그루퍼 종류 같은데? 특이한 게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그냥 현지인처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한번 보자고요, 같이. 아마 분명히 이상한 거 있습니다. 특이한 거. 오, 이거 뭐야? 넙치야, 광어야, 뭐야, 서대야. 이거 특이하게 생기게 있고. 이거 약간 실버킹 같다, 실버킹. 헬로. 헤이. 헬로.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 아. 아싸. 우와,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GT 아니에요? 우와, 여기 아저씨랑 낚시하면 재밌겠다. 우와, 이거 특이하게 생겼다. 와, 진짜 어종 엄청 풍부하다. 이것도 트리거 종류 같은데. 트리거 종류 아니면 GT 종류. 아, 근데 이거 작은 것도 이거 잡아도 되나? 여기서는 뭐 상관없겠죠? 뭐가 있나 봐요. 우와, 이거 그거다. 와, 여러분 지금 수산시장에 왔는데, 이거 상어랑 가오리 딱 반반 섞여 있는 수구리라고 하는 여기 어종 자체도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스팟점이 이렇게 있네. 보기 힘든 건가요? 아쿠아리움에 가야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와, 신기하죠? 약간 진짜 상어랑 가오리랑 반반. 오, 요거 코리아. 코리아. 오, 와, 여기 아저씨 가오리 파시네. 되게 신기하다. 그냥 아저씨가 여기 있는데 가오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모자가 한국 그 전용모예요. 제가 저거 썼었거든요. 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최고입니다.
야, 조류 박물관 이런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낫네. 여기 봐봐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동물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와, 종류별로 다 있어, 한 마리씩. 자, 점점 해가 뜨고 있죠, 여러분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여기. 와, 그리고 여러분들, 포큐파인인데 진짜 엄청 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복이라든지 뭐 황복 등등 다양한 복어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큐파인을 먹나 봐요. 이게 살아있을 때는 눈빛이 엄청 그냥 파랗고 이쁘고 그런 어종이죠. 오,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이야, 뿔복, 뿔복. 이야, 이것도 식용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타 독성이 있어서 좀 먹을 수 있을지. 지금 정전이 되는 바람에 라이트 켰는데 약간 실제로 보면 참돔 같은 생겼고 저거는 이제 실개 실정갱이처럼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요. 우와, 앵무고기다. 여기 보면 페러피시라고 하는 앵무고기들이 있고 좀 색깔이 좀 다채롭죠. 앵무고기도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여기 줄 벤자리인가 아 벤질인가 아 이름 모르겠어요. 강담돔 종류 같은 거. 강담돔 같이 생겼네 얘는. 근데 입 모양 보니까 조금 약간 그루퍼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오리들이 있는데 무슨 가오리죠 여러분? 와, 저기 수구리를 저렇게 파는구나. 수구리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 해봤자 한 5마리? 우와, 이게 학꽁치 미쳤네. 우와, 이빨 왜 이래? 굵기가 너무 난데? 어? 수유? 수유, 수유. 아, 수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와, 이빨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학꽁치 종류인 것 같으면서 또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이만합니다. 이거 한 마리만 있어도 두 명이서 식사 가능. 와, 정전됐어. 근데 아이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그 투구개가 왜 없냐. 아이고. 우와, GT다. 미쳤다. 자이언트 트래블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제 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대충 아시나요? 야야, 코리아. 아, 땡큐. 여기 분들이, 코타키나발루 분들이 되게 한국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아해 주시고. 와, 이것도 크다. 근데 큰일 난 거는 살아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게 안 보이는데. 재밌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아, 이런 걸 파는구나. 우리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 먹는 어종이 다르구나.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짜란, 크기가 엄청나게 다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그 박하지도 아니고 블루크랩도 아니고 뭐지? 근데 이거는 15링깃이네 한 마리에.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한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신기한 게 진짜 많아. 근데 정전되는데 불 안 켜준다. 이제 아침이 되면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났어요. 촬영하다 보니까 우리 팀들이 사라졌습니다. 저 이러다 미화되는 거 아닌지. 어? 네? 오케이, 멋져요. 아저씨가 멋져요 라고 했어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잡고 바로 온 거예요. 야, 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코타키나발루의 최대 어시장입니다. 이야, 요거 보세요. 배도 진짜 멋있죠. 야, 우리 형들 어디 갔어? 나도 뭐 씻고 나왔다. 아침부터 집 가고 싶어.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주변에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 잘 따라다니십시오. 저처럼 사라집니다. 손질. 봉지. 와,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데? 손질 척척 하신다.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투구개가 없습니다. 하이. 이런
코타카나발루에서 이런 인기가 있다니 나에게 다 인사를 해주는구만. 아, 이쪽에도 신기한 게 많네요. 저기 형들 찾았습니다. 아, 이쪽에서구만. 여기들 보면은 어종이 비슷한데 좀 더 정돈되어 있고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와, 여기는 해조류도 같이 파나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에서는 소비량이 확실히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와우, 여기 아마 독침이 있었을 텐데 독침은 제거한 것 같고요. 광어, 오, 그 다음에 문어도 있어요. 와우, 이거 미쳤다. 우와, 엄청난데? 처음에는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냥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보기만 해도 재밌는데? 이제 해가 거의 다 떠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긴 수구리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거 홍어 같이 생겼네. 이거는 상어도 있어요. 무슨 상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름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서로 정보 공유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숭어도 있어요. 숭어. 아, 근데 진짜 투구개야 어디 갔니? 살아있는 투구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살아있는 투구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와, 머드크랩이다. 형, 투구개 있어요? 없어요. 아, 망했다. 투구개가 없다니. 이거 홍합 신기하게 생겼네. 어, 아저씨, 저기 런. 딜. 야, 홍합이 초록색깔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머드크랩 엄청나다. 여기가 크기가 크진 않은데 머드크랩이 수확량이 많고, 여기 보면은 조개도 엄청 많아요. 이거 뭐야? 이야. 여기 나와 있냐, 왜? 뭐야. 탈출한 거 여기 잡아서 드려야겠다. 오케이. 자, 한 마리 잡아드렸고요. 착한 일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없는 게 뭐냐면 바로 크래피시가 별로 없네. 우와, 이거 자이언트 바라쿠다다. 이게 자이언트 바라쿠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제 엄청 커요. 이빨이랑 해가지고. 우와, 이거 한 1m 그냥 넘겠네. 보세요. 여기 아저씨랑 해가지고 크기 보이시죠?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와, 오, 오도리새우다. 오도리새우. 보리새우라고 불리는 종류인데 색깔이 엄청 명확하고 좀 다릅니다. 땡큐. 우와, 블루크랩. 우와, 빅사이즈. 우와, 블루크랩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우와, 제가 예전에 호주 가서 잡아봤는데 이만한 거 진짜 크네. 보이십니까? 이게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그루퍼. 이거 무슨 그루퍼죠? 와, 아저씨 많이 파세요. 참치 팔렸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갑오징어 낚시 한번 해보세요. 갑오징어 크기가 미쳤거든요. 와, 크랩피시가 드디어 나타났네. 여기 크기는 크진 않아요. 이거 약간 따지고 보면은 법이 다 걸리는 사이즈인데 그냥 있는 대로 다 잡아오신 것 같아요. 크랩피시는 한 종류가 있어요. 아, 저렇게 무게를 재서 하나씩 이렇게 무게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양마스님, 왜 투구개가 왜 없을까요? 안 들어왔대요. 투구개가, 예, 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시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7월달에, 예, 산란기라더라고요. 아, 7월달 미국에서도 7월달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뭐든지 다닐 때 생물의 시즌을 맞춰야 되고. 우와, 앵무고기 이거 엄청 크다. 여기가 되게 신선해 보인다. 여러분, 여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다들 안 먹는 건데 만세기가 있습니다. 만세기, 마이마이? 아, 여기선 마이마이. 아, 코리아네임 만세기. 코리아네임 만세기. 만세기 지금 딱 한 마리 있어요. 아이고, 여기에 우리 형이 왜 있을까.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기 계시네. 아, 근데 큰일 났다. 투구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아쉽지만 투구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살아있는 친구를 보면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투구개는 시즌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자연에서 직접 볼 수 있으면 미국이든 동남아시아건
호주건 어디든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타키나발루 수산시장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한번 봐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